오늘은 한글 파일을 PDF로 바꾸는 것과 PDF 파일을 한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글을 열어주세요. 자, 이 한글 파일을 PDF로 바꿔보겠습니다. 위에 파일을 눌러주시고요. PDF로 저장하기. 네, 저장. PDF 파일이 생겼습니다. PDF 파일을 만들어야 될 때는 내가 한글에서 쓴 폰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 폰트가 없을 시 글씨가 원하는 서체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PDF로 변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는 내 파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PDF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글 파일을 PDF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. 누가 이렇게 PDF를 저한테 주었을 때 이 PDF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PDF 파일을 한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시고요. All in PDF. 네. 영어로 All in PDF입니다. 맨 위에 여기 사이트 allinpdf.com 여기 들어가 주세요.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한글로 바꿔주겠습니다. 오른쪽에 English, 한국어. 그러면 메뉴가 다 한글로 바뀝니다. 여기 보시면 PDF 변환기라고 가운데 있습니다. 이것을 눌러주세요. 여기에 파일을 드롭하세요. 파일 선택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PDF를 눌러주시고, 자, 이것을 이 PDF를 HWP 한글로 바꾸겠다. 일단 OK를 눌러주시면 조금 기다리면 이 파일이 PDF 파일이 한글로 변하게 됩니다. 자, 됐죠? 지금 파일 다운로드 확인해 볼게요. 자, 제가 받았던 PDF가 이렇게 한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원래 PDF와는 좀 다르게 제가 이렇게 색칠했던 부분들이 따로따로 되었는데요. 그렇지만 이렇게 한글만 써 있는 부분들이 수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거나 색칠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색칠한 부분과 글씨가 따로 되는 걸 보게 됩니다.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PDF를 한글로 변환하는 것, allinpdf.com에 들어가셔서 변환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